근데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? 애인이라면서 왜 병원에선 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을까? 무슨 사이코 변태 또라이가 아닌 이상 말이야. 연기자 아닐까요? 엑스트라나 뭐 그런 거. 맞네. 그런가 보네. 어? 우리 팀 엑스트라네. 허우대가 서로 멀쩡하니까 찍다가 눈 맞은 거 아니야. 그럼 지금 내가 엑스트라한테 밀렸다는 거야? 최희진, 너 나 엿 먹으려고 일부러 짠 거냐? 어, 좀 놀랐지. 나 놀랐어. 같은 비행기 탔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. 아, 그 병원 스토커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서 미안. 갑자기 병문안 올 줄 몰랐지. 간호사들 있는데 애인이라고 까발릴 수도 없고. 사실은 내가 몰래 빠져나가게 한 거였어. 야, 엄마, 근데 너 어떻게 비행기에서 또 땅 마주치냐? 진짜 신기하다. 너 지금까지 나 이용한 거냐? 배역 따게 도와줬더니. 내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전화한 거다. 나한테 관심 꺼달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잖아. 나는 줄건 얘기했는데.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건 한동민씨잖아요. 너 많이 변했다. 뒷감당을 어쩌려고 그렇게 뻔뻔하게 공개를 하고. 누구한테 배워서 그래요? 뻔뻔한 분한테 만났더니 나도 뻔뻔해졌네요. 촬영장에서 봐요. 야, 걔 뭐하는 놈이야? 내 남자친구? 학자. 공부하시는 분. 한동민이랑은 아주 많이 다른 타입. 그럼. 야, 그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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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좋아할 때냐 지금? 신인 배우가 스캔들 폭탄이나 펑펑 터뜨리고 앉았고. 괜찮아. 한동민 당하는 걸 보니까 3년 묵은 채찍이 확 내려간다. 어. 한동민 당황하는 꼴 보려고 네가 자폭 테러를 해? 아이씨, 네가 알카이다냐?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하진 않겠지? 그냥 소문 조금 나고 말지 않을까? 아이씨구, 두고 봐라.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. 내일 아침쯤 되면 촬영장에 들어갈 수도 없을걸. 기자들 때문에 난리가 나서. 난리가 나면. 에이, 뭐 그때 생각하자.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잖아? 놀고 있네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벌써 떴잖아. 아, 이거 어쩔 거야. 벌써? 사진 잘 나왔네. 어우. 나 오늘부로 네 매니저 관둔다. 다른 매니저 찾아봐. 저거 봐. 전혀 저거 답도 없어. 이거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해? 아이씨 봐.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그래. 완전히 뻑이 같구만.